최근 가수 겸 화가 솔비가 난자를 냉동 중인 근황을 소개하며 호르몬 주사 때문에 많이 부었다고 고백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난자 냉동은 말 그대로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계속 생성되는 정자와 달리 난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되기 때문에 여성의 가임력은 35세에서 37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최근 만혼이나 비혼이 늘었지만 가임력은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난자 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자 냉동 시술은 어떻게 진행되며 채취 후 후유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이닥 전문가들의 답변을 통해 난자 냉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난자 냉동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하이닥 산부인과 상담의사 황선아 원장님의 답변입니다. 난자 냉동은 가임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일수록 좋고 적정 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35세부터 가임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30세에서 35세 사이가 적당하고 38세 이후엔 난자 자체의 노화에 따른 유전적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난자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난자 냉동 시 몇 개의 난자를 냉동하며 난자 냉동 후 생리를 하는지에 대한 하이닥 산부인과 상담의사 한상훈 원장님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건강한 출산을 70에서 80% 확률로 기대하려면 35세 미만에서는 난자 10개에서 15개, 35세에서 37세 난자의 경우 15개에서 20개의 난자 냉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 난자로 임신에 성공하기까지는 향후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수정률, 대발달률, 착상률 등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여유 있게 동결하는 것이 좋고 난자 냉동 후에는 다음 주기에 정상 생리를 진행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5년 지난 냉동 난자를 추가로 5년 더 보관해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이닥 산부인과 상담의사 권소영 원장님의 답변입니다. 우선 난포가 자라면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을 합니다. 마취한 상태에서 바늘로 난소를 찔러 난자를 채취하고 이 중 성숙한 난자를 선별해 영하 약 196도의 액체질소 탱크에 보관하는데요. 추후 임신을 원할 경우 냉동 보존된 난자를 해동하며 정자와 수정한 후 수정란을 배양해 자궁에 이식하게 됩니다.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은 평균 1년에서 5년이며 이후 추가로 기간을 연장한 후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지는 냉동된 난자를 해동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정해서 냉동한 것이 난자만을 냉동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여성의 자궁 나이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배란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난자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궁 나이는 임신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데 난자를 해동해도 되는가에 대한 하이닥 산부인과 상담의사 황선아 원장님의 답변입니다. 난자 냉동을 위해서는 난자를 먼저 채취해야 하는데 긴 바늘을 이용해 난소를 찔러야 해 자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시행하기 어려우니 가능한 많은 난자를 몸에서 키워 한 번에 채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게 호르몬 주사인데요. 과배란을 위한 호르몬 주사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과배란 증후군 위험이 있으므로 호르몬 주사 용량을 줄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자 냉동 전에 초음파를 통해 난포의 개수, AMH 등의 난소 나이 검사 및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한 후 진행하길 권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자 채취 후 복수가 차는 이유는 무엇이신가에 대한 하이닥 산부인과 상담의사 한상훈 원장님의 답변입니다. 난자는 난포 속 간질액이란 액체에서 성숙하는데
호르몬 주사로 과도하게 자극되면 간지력이 많아지면서 복강으로 넘쳐 복수가 찹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신부전, 호흡곤란, 난소출혈, 혈전증 등 복수로 인한 동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래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난포가 평소보다 많이 자라면서 조기 자궁내막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이외에도 호르몬 주사 후 두통, 오한, 오심, 소화불량,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와 상담해 치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난자 냉동 시술은 어떻게 진행되며 채취 후 후유증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자 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가임력 유지를 위해 난자 냉동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적절한 시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